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제는 비가 왔고요.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성, 양양, 속초권에서는 고기가 잘 안 나와서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그러나 여기 속초항에는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저기 있는 크루즈선이 들어왔네요. 요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들어왔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자, 객실은 몇 개인지, 또 홀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나가면 며칠 만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개방을 해 주는지,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네요. 자, 일단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자, 이쪽으로도 몇 분이 계시고요. 일단은 낚싯대만 두고 차에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날씨가 많이 풀렸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자, 가볼 만한 곳이 없어서요. 이면수리에도 나와야지. 공연진이나 아야진, 그리고 인광꼬지 가볼 텐데. 요즘 안녕하세요. 이제 왔어요, 이제. 지금 오셨답니다. 인구항까지, 인구항에 이면수가 잠깐 나왔었는데, 요즘은 고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기 좀 잡으셨나요? 별로요? 별로요? 목숨 한 마리 빼고는 나머지 지금도 잡아. 예. 사장님 좀 봐도 돼요? 네, 봐도 돼요. 자,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어 새끼. 자, 강어 새끼 한 마리 잡으셨고, 뭐 잡어들 나왔다는데, 잡어들은. 어제는 장어 두 마리만 나왔어요. 장어 두 마리요? 장어, 이제 이쪽, 뭐 한 20, 20cm짜리. 장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제는 장어. 혹시 거기 아니에요? 예? 동해안 낚시 정보 맞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세요. 수고하십시오. 자, 어제는 장어를 두 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또 낚시를 던져 놓은 분들이 있는데, 주로 밤에 고기가 많이 나와서요. 밤에 고기 나오면 낮에는, 고기 새끼가 떼거지로 몰려가고 있네요. 이건 무슨 어종인지 모르겠네요. 자, 예. 떼거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밤에 낚시를 해서 밤에는 고기가 좀 나오는데요. 여기도 광건지 도다리인지 두 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잘 안 나와서요. 낮에는 밤새 낚시하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낚시 받침대만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 분은 꽤 많이 잡으셨네요. 아닌가요? 까맣게 보여서 그런가? 자, 몇 마리가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모르겠습니다. 자, 캠핑카드를 이렇게 받쳐 놓으시고 낚시하시고, 또 이런 스타렉스 같은 것도 요즘에는 캠핑카로 개조를 해서 많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차 지붕 위에 이렇게 설치한 차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요? 네. 어떻게? 자, 어르신 한 분이요.
카메라가 밑에 반사가 돼서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안 보이신다고 해갖고 네,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꽤 낚싯대가 있는데요. 많이 있나요?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낚싯대는 바다에 던져 놓았습니다. 아, 이면수 어디 왔나요? 이면수 나오는 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아, 근데 이면수가 오늘 해머리 하는 것 같은데. 네? 해머리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면 벌써 좀 붙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러게. 붙어 많이 고 이면수 좀 잡으려고 그러더니 안, 이면수가 안 되네요.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나오면. 아, 그러게. 아, 저기 뭐 저기 어디야 그 한도 거기다 네. 들어가 보고 하는데 전혀 안 올라오더라고요. 안 올라오더라고요. 예. 아니 나는 가끔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나, 집안에 가서도 얘기는 하고. 아, 그러시구나. 예. 저 워낙 많은 분들 만나니까 기억을 잘 못합니다. 뭐 한 자주 만나는 분들은 예, 알아보는데. 아니, 나 자주 보는 사람인데. 아, 그러세요? 그 김프로라고 이제. 아, 예. 걔하고 나 자주 하고. 아, 그러시구나. 그 여성들하고도 같이 하고. 어, 다 여기 사람이니까. 예. 걔네가 다 여기 있으니까. 예, 그 양반들은 완전히 진짜 프로예요. 사장님도 물론 그러시겠죠, 뭐요. 아, 나도 낚시는 잘하는데 디스크가 있다 그랬잖아. 아, 그래서 오늘은 아는 동생이 와가지고. 예, 예. 자, 보고를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복자가 있어서 보고입니다. 이거는 다자바라는 카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넣을 거예요. 아, 다사랑요? 다자바. 아, 다자바? 네. 자, 거기에 이렇게 일단은 고기 큰 놈 하나 잡으셨네요. 자, 수고하셨죠. 자, 이쪽으로는 많지는 않고요. 한 분이 계시고 바닷속에 살림망을 내려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 해서요.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낚시하고 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현재는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하고 뭐 밤에 낚시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좀 한가한 상태입니다. 자, 동명항에 웅어가 들어왔는지 좀 이따 가보기로 하고요. 자, 이 끝쪽에 자 크루즈선 한번 타보고 싶네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타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애들이 이렇게 와 있고요. 자, 이쪽 끝쪽에 물 떨어지는 곳에 고기가 좀 보이나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곳은 전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은 전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저번에는 전어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안 보이고 있네요. 자, 전어 잡을 때는 예, 이쪽이 유리하고요. 자, 돌삼치나 광어 이런 쪽은 저쪽 끝쪽이 유리합니다. 자, 물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주위에 상가들이 물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뭐 고기 손질하고 뭐 내장 같은 것들이 이리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요 산소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요즘은 고기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배들이요. 요 배는 예, 뭐 해양 연구를 하는 어선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요거는 예, 해양에서 예, 고기를 수집하는 어선입니다. 자, 저기 한 분이 낚시를 걷고 있는데 고기가 올라왔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걷고 있는데요, 뭐가 한 마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에 한때는 여기서 고기가 미터급이 되는 오종이 한번 잡히긴 했습니다. 자, 뭐가 물었나요? 아닙니다. 안 물었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